네, 안녕하세요. 한비TV의 한빛입니다. 오늘 라이프 애프터 방송은요. 네, 우선은 재벌 형님의 후원에 감사드리는 인사부터 시작하겠는데요. 재벌 형님이 오늘 바쁘신 와중에서도 총을 주셨는데요. 이런 총을 써보지도 못했습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여름이라 무더워지는 날씨에 항상 건강, 평안, 기원하고요.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머리 깎고 왔어요. 네. 우선 590 소장판 4개, M4 16 소장판 1개, AS50 소장판 1개, 유탄 소장판 1개, 검은 악마 1개, 사이언스 밴가드 1개, 그리고 제가 지푸지 해제를 다안 했었는데요. 네 곳을 다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잊지 않고 잘 쓰고 방송과 레벨업의 밑거름을 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선, 그리고, 사랑과 행복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본격적으로 미스카 대학교 삼성을 빨리 깨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상황과, 맵을 도는 법을 집중적으로 알려드립니다. 상황에 맞는 총, 유탄을 쓸 때도 있고, 뭐, 저격총을 쓸 때도 있고, 돌격소총을 쓸 때도 있는데요. 그럼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삼성을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데요. 저번에는 일성만 클리어 하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요. 여기 위로 올라가셔가지고, 이 유탄을 짓고서 마구 발사합니다. 한 3명 정도 모였을 때 발사하는 게 효율적이고요. 그리고 내구도가 있기 때문에 사성 정도면 막쏠 텐데. 저는 한요 정도 합니다. 이제 이때쯤이면 이제 이 친구가 나오기 때문에 총을 저격총으로 바꿔주고요. 얘를 맞추지 않으면은 중요한 점이 스킬 포인트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바로 뛰어가서 여기 정도에서 또저 친구가 나오는데요. 그러면 바로 아이고 헤드샷을 했어야 되는데. 했네요. 엄청 많네요. 네, 잡았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키를 얻고요. 바로 오른편 들어가셔서 샌디를 구출합니다. 그다음에 바로 중앙 쪽으로 가셔가지고 우선 탄약을 받고요. 1000발짜리 고급 탄약을 받습니다. 이제 여기서 중요한 점은 오픈을 하시고 주 쓰신 다음에 여기다 깔아주시면 되는데요. 같이 하시는 분들을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모두에게 개방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총은 소장판으로 바꿔주시고요. 친구들을 다 없애줍니다. 집으로 보내주죠. 다음에 살려주시면 되고요. 저는 이쪽으로 가서 이제 여기를 열어줄 건데요. 멀리서 이렇게 쏴주시면 준비가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 떨어졌네. 그러면
그러면 그냥 가서 굿즈를 해주면 되겠죠. 에너지가 좀 부족하시면 일회용을 나왔네요, 제가. 붕대 하나 드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이쪽만 하면은 구출이 완료되죠. 그러면 이제 거미를 잡으러 가면 되는데요. 그럼 거미를 잡으러 가겠습니다. 유사 투편, 뒤편이라고 하죠. 이쪽으로 해서 이쪽 부분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이 친구가 나오는데요. 이 친구를 또 잡아주시면 또 스킬 포인트죠. 다음에 여기를 열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돌아가지고 여기까지 타주시면은 이 부분에서 달립니다. 달려서 점프를 꼭 해주셔야 되고, 그래야 이 친구가 나오거든요. 이 친구를 잡아주시면 되죠. 가을빛 보스. 또 여기서 이제 키를 받아주시고요. 여기 제니님이 잘 오시나 확인하시고, 제니님이 안 오면 당연히 이게 연속으로 게임이 진행이 안 됩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상현과 수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좀 있으면 여기서 이 틈에서 딱 집어서 상처를 치료하시면 되고요. 네, 이 상태에서 이제 또 제니와 거리를 두면서 제니를 잊어버리지 않게 잘 에스코트 해줘서 올라가 줍니다. 제니가 저기 보이는 위쪽에 들어가야지만 그게 성립이 되거든요. 이벤트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저기에서 뭔가를 고쳐가지고 뭘 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네, 이제 제니가 여기를 들어가면은 이제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걸 고쳐주면은 유탄을 쏘기 더 쉬워집니다. 여기에 적이 몰리기 때문에 여기랑 여기 오른쪽 고쳐주면은 적이 몰리거든요. 그럼 이때 유탄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이 타이밍에서. 그리고서는 여기 위에 올려가주면 되죠. 그러면 적들이 친근하게 오고 있는데요. 그러면 한 방씩 쏴주면 됩니다. 여기 쏴주고, 여기 쏴주고, 여기 왔나 봤다가 또 쏴주면 되죠. 여기 몰려오죠. 그러면은 여기 먼저 오겠네요. 먼저 쏘셨네. 이렇게 하면은 제가 지금은 피해도 2위네요. 10분 안에 깨면 훨씬 더 금괴도 더 받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고 씨, 내가 늦었네요. 제가 이번엔 먼저 선빵을 쏘겠습니다. 쏴주면 한 마리가 남게 되죠. 이 정도에 써주겠습니다. 왜안 맞지? 맞았네요. 친구들도 보면 제가 유탄을 다루는데 좀 익숙하지 못해가지고.
이때쯤이면 총을 또 바꿔주면 되죠. 이제 또그 친구가 나옵니다. 머리가 없는 친구가 나오면은, 아이고, 아, 우여가 떴죠. 이러면은 제가 또안 잡은 걸로 되거든요. 잡은 걸로 됐네. 무효가 그나마 떠서 때리긴 때렸기 때문에 잡은 걸로 쳐주면 또 스킬 포인트가 갔죠. 이제 좀 있으면은 적이 나올 텐데요. 지금은 소장판이 났죠. 안으로 들어가서 소녀를 구출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그 강아지를 담당하는 소녀를 구출하면 되는데요. 저는 보조를 하겠습니다. 위에서 저희 최고사령관님이 구출 중이니까요. 저기 보시죠. 그럼 이 타이밍에서 아, 먼데이네요, 이름이. 여기서 특이 변체가 나옵니다. 그러면 머리 위주로 쏴주시면 되고요. 넉다운이 되는데요. 요거를 하면 이제 원데이를 구출만 해주면 끝이거든요. 네, 구출해주면은 이제 빨리 퇴각을 해야 좀더 금괴를 또 받겠죠. 날라다니면서 퇴각을 빨리 해줍니다. 이 상태로 여기서 랜덤인데 왼쪽 아니면 오른쪽이거든요. 이 정도에서 뜹니다. 이제 왼쪽이네요. 네. 왼쪽으로 헬기가 나온 건데요. 이렇게 공략을 해주시면 이제 이스카는 완벽합니다.